자, 오신 분들 모두 어서오세요. 덜덜님, 봉꽃소녀님, 튤립님, 나나벨님, 미야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하기. 아, 네, 다들 즐거운 목요일의 저녁이네요. 아마 오늘은 어제보다 좀더안 좋아가지고, 방송 중간중간에 좀 가래가 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듣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연 기봉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방 안에 인타. 인타가 누워 있는 모양이다. 아, 매니저요. 아, 잠시만요. 오케이. 그 자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 방 안에 인타가 누워 있는 모양이다. 자, 주리오, 무슨 일이죠, 토바이 씨? 인타 몸이라도 안 좋아졌나요? 아 맞다. 그리고 오늘도 그 어제랑 마찬가지로 오늘은 더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어제랑 마찬가지로 그 더빙은 잘 못하고 아마 읽기만 할것 같아요. 자, 어브 토바이. 아무래도 배멀미를 하는 것 같아. 타라타운은 여객선이 아니니까 약은 없고 항구에 닿을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겠는걸? 그렇지, 주리오. 질버 선장님께 받은 멀미약이 있었잖아. 그렇지, 약이라면 있어요. 주리오는 짐 속에서 멀미약을 꺼냈다. 벌꿀 농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목요일의 저녁입니다. 자, 이렇게 뱃사람도 멀미를 하네요. 권력자. 뭐야, 멀미약을 갖고 있었구나. 잘 됐군. 자, 어서 먹이라고. 배멀미쯤이야 씻은 듯이 나을 거야. 자, 그럼 나는 배의 진로를 보고 있어야 하니까 갑판 위에 올라가 있을게. 아, 이 배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구나. 어쩐지 나 기분이 안 좋아. 인타도 참, 배에 탈수 있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괜찮을까요? 어마, 약을 갖고 계시나요? 예, 멀미약이에요. 이걸 인타군에게 먹여주세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크리스는 멀미약을 에메나에게 건네주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서 먹어보도록 하지요. 먹여보도록 하지요. 로버트 랭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 그러게요. 주리호가 크리스보다 HP가 더 적네요. 그러고 보니까. 몰랐네.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서 먹여보도록 하지요. 아, 말했구나, 이거. 에메나는 멀미약을 인타에게 먹였다. 부르르르, 어휴. 이약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아. 플랑도비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게임에서는 항상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뭔가 감기약, 뭐 멀미약 이런 걸 먹이면은 바로 낫는 그런 장면. 나 기분이 안 좋았던 거다 나았어요. 와, 다 나았다, 다 나았어. 고마워요, 형아, 누나. 엄마, 나 놀다 올게요. 저 아이도 참.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요, 꼭 이걸 받아주세요. 자, 보리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꺼냈다. 자, 한번 삶았다가 말린 보리랍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식료품으로 아주 좋아요.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가세요. 와, 받아도 괜찮을까요? 고맙습니다, 에메나 씨. 주류 일행은 말린 보리를 받았다. 센트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향인 네갈 섬을 떠나서 대륙 쪽으로 건너가도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건 각오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인타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내야죠. 자,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이제 올라와서 인타를 한번. 구매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기운이 활기차졌네. 자, 난 캡틴 토마스야. 나쁜 해적 라몬은 저 돛대 밑에 잡아놨어. 어째서 내가 라몬인 거야? 자, 어부 토바이 씨가 애들이랑 되게 잘 놀아주네요. 아, 그래요? 지금도 두 개군요? 아이, 그런. 제가 걱정하던 일이 이렇게 현실로 일어났군요.
아, 알프요? 알프면은 여기보다 조금 더 앞인가? 자, 인탄에서 너무 기운이 넘치는 걸 계속 혼자서 해적놀이를 하고 있어. 배의 진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지, 치타로 가는 길에 무너진 절벽은 아직 고쳐지지가 않았을 때니까 말이야. 절벽이 무너진 곳 너머까지 배로 데려다 주지.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돌아갈 때는 풍향이 반대라서 말이야. 계속 불어서 보고 있지 않으면 배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 신령전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다른 분들 방송을 하면은 되도록 피하는 편인데, 뭐 예정이 있던 것도 바꾸고 막 그러는데, 요번 거는 좀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공지를 해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겹쳐서 하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자, 이거 읽었는데. 자, 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자, 잠깐만요. 공략 좀 잠깐 볼게요. 아, 네,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영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어디 보자. 타라타오가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 나 이쪽 해적 나무를 잡았어요. 아, 다들 감사합니다. 아, 힘이 나네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참 힘이 나네요. 토바이씨, 미안합니다. 헷, 괜찮아요. 어차피 난 라몬 역이니까 말이죠. 와하하하하. 라몬은 도망쳤다. 아, 그럴리가요. 설마 그럴리가요. 아, 설아. 자, 저 토바이씨가 새아빠가 되면 되겠다. 토바이 덕분에 맨하트 대륙으로 가는 항해는 즐겁게 흘러갔다. 주류 일행은 새삼스럽게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온정을 느꼈다. 이윽고 대륙이 가까워졌다. 아니에요. 눈앞에 맨하트 대륙의 암벽이 다가왔다. 토바이는 주류 일행이 치타로 갈 수 있도록 알데의 항구에 배를 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절벽을 지난 곳에 도달을 하게 되었다. 에메나 모자는 잠시 동안 알데에 살다가 자리를 잡게 되고 나서 니리로 가기로 했다. 친절한 니리 사람들이라면 인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이라고 주리오는 생각했다. 좋았어 주리오. 크리스, 저 암벽 아래에 배를 댄다. 준비는 됐니? 준비됐어요. 하지만 저렇게 암벽이 험한데 오를 수 있을까요? 저 암벽은 보기에는 험하지만 의외로 간단히 오를 수 있어. 너희들이라면 괜찮을 거야. 난. 자, 배가 저쪽 밑에 절벽 아래쪽에 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토바이씨. 주리오씨래. 토바이씨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뭘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일을 적당히 처리하면 바다 사나이의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에메나 인타에 대한 건 나한테 맡겨두라고. 확실히 니리에 잘 수 있도록 책임지고 손을 쓸 테니까. 두 사람 다 조심하세요. 형아, 누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크리스 누나, 몸조심해요. 그래, 잘 있어. 인타도 건강해야 한다. 주리오, 그럼 올라와 볼까? 응. 영차. 영차, 크리스 너무 빠르다. 주리오가 너무 느린 거야. 빨리 따라오라니까. 어째서 이럴 때만 되면 크리스는 언제나 신이 나는 걸까? 영차. 영차. 이봐 주리오, 크리스, 조심히들 가거라. 고마워요 토바이씨. 나 좀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토바이씨 건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저녁이네요. 바이바이. 가도에 이르게 되면 남쪽으로 가거라. 알았지? 알아들었니? 알았어요. 인타를 잘 부탁드려요. 맡겨두라고? 아, 원래 제가 오늘 그 병원에 가서 감기약 처방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
좀 바쁘다 보니까 내일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빨리 나아야 더빙도 하고 방송을 좀 재밌게 할 텐데. 자, 아무튼 잘 있어. 바이바이. 주리오도 크리스도 타라타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다. 토바이도 에메나도 인타도 주요 일행에게 손을 흔들어 답해 주었다. 리드래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배는 조용히 알데를 향해 바다를 나갔다. 자, 이제 갈까? 그래, 다음은 이그니스에 있는 브레샤리네였지? 어쨌든 목표는 치타야. 자, 가자. 자, 이제 치타라는 곳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치타라 일단 저장하고. 자, 여기 맞나? 아, 맞다. 그리고 혹시라도 방송 중간에 제가 갑자기 기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갑자기 여러분들의 귀를 테러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아, 되도록이면 참아보겠지만 그럴 때는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어? 몬스터? 폴워시? 자, 공중몹이네요. 샤르호스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목요일의 저녁입니다. 왜 이렇게 쎄? 이거 왜 이렇게 쎄지? 이거 진행 못하는 거 아니야, 설마? 어, 뭐지? 요번엔 또 별로 안... 어, 뭐야? 데미지가 적게 들어오다가 많이 들어오다가 그러네? 아, 그래요? 아, 이게 넘어져 있으면 데미지가 크게 들어오는구나? 자... 그러네. 일어나 있을 때는 데미지가 조금 들어오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한 대 더 맞으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네. 아무튼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운 적이 나와가지고, 아우, 저런. 보라오랑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카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딴 데 더 약한 몬스터 없나? 레벨을 올린다거나 뭐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허, 잠깐 딴 길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어, 뭐야 이거? 여기에 알데 할아버지가 계셨던 절벽이 무너진 곳이야. 역시 아직 길이 고쳐지지 않았었어. 토바이 씨가 이쪽으로 보내주시길 잘했구나. 하지만 기껏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안되겠지? 자, 남쪽에 있는 치타 향해 어서 서두르자. 네, 그러게요. 장비를 바꿀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아, 여기서 이러면은 또 장비를 살 곳도 없는데. 어허, 이거 어떡하지? 자, 잠시 장비 혹시 좋은 거 있나? 프로메다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뭐야, 안 끼고 있었네? 어허, 아, 상인이 있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상인이라 어디 숨어있을라나? 아, 절벽이 막혀서? 아, 그래요? 자, 아까 그 절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일단 여긴 아닌 것 같고. 아까 그 폴워시는 어떻게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저장을 하고. 아, 길 가다 보면 나와요. 아,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을 못 잡겠어요. 자, 일단 요번 거는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회복 잘해주고 있네? 일단 한 마리 잡았고.
아, 요번 건 이길 것 같다. 그러게요. 언젠간 잡네요, 진짜. 이게 구형전 3였으면 아마 못 잡았겠죠? 아, 진짜 장비를 안 바꿔주니까 잡몹이 어렵네. 어? 이 사람인가? 자, 안녕. 난 행상인 로베트라고 하지. 알데스 장사를 하려고 왔는데 절벽이 무너져서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말이야.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아까운데요? 알데스 사람들도 그 앞에 있는 니리 사람들도 다들 상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말이다. 절벽이 저렇게 무너져선 당분간은 안되겠어. 뭘 또 금방 오도록 하지. 아, 그 장비가요. 그 용파리님이 기본 장비로 엔딩을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안되겠네요. 친절한 숙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불의 단검.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목요일의 저녁이에요. 지팡이 사고. 환전해야겠다. 아, 그래요? 아주 오래전부터 모으시던데? 가죽갑옷, 아이고, 결정. DPDLDB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한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 내일 일이 일찍 끝나시는 날인가요? 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윈도우 XP는 이런 점이 불편하단 말이지. 쉬프트키를 여러 번 누르면은 윈도우 창을 튕기더라고요. 자, 불의 단검. 행운은 떨어지네. 데미지가 1밖에 안 오르네. 근데 일단 속성이 불속성이 있으니까 끼는 게 낫겠죠? 그리고 가죽갑옷. 아, 방패 자리가 이 자리구나. 어허. 아, 컴퓨터, 뭐랄까. 이게 그, VMware로 하는 거라서. 동의대 호빗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딱 보니까, 닉을 바꾸셨네요. 나가셨네. 자, 쭉 가봅시다. 이제 무기를 바꿨으니까, 딱히 문제는 없겠죠, 이젠. 아무래도 역시 그 방어구가 기본 방어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다래토끼님, 캔드링, 라마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저런. 파판이요? 안 그래도 요번에 그 세븐이었나? 그 이식된다고도 했고. 자, 주류와 크리스가 레벨이 올랐네요. 사람4178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길은 뭐고 저 길은 뭐지? 여긴가? 아, 전투 방식이요? 아니에요. 거의 뭐 자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나중 가면은 뭐 회복이랑 뭐 그런 거를 직접 조절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하고 있어요. 자, 가봅시다. 자, 폴 워시 코딕. 난난난난난난난난난. 방어구를 바꿔줘도 조금 아프구나. 아이, 회복 안 해주고 뭐하는 거야. 자, 이 판은 망한 것 같으니까 빠르게 다시 해봅시다. 딴따딴따딴따딴따딴따딴따. 그 뭐랄까? 풀스 게임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PC 게임보단 비디오 게임류가 참 재밌는 게 많은 것 같고, 또 그렇게 느끼는 점이 그 게임을 방송하시는 BJ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대부분 비디오 게임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모로 참 비디오 게임이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플스나 뭐 아무튼 오락기 게임이. 자, 일단 한 마리 잡았고. 내가 노가다를 너무 안 했나?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 되게 약한 것 같네. 아, 그랬어요? 아이, 저런. 자, 3, 0, 오케이. 아, 플스 게임이요? 네, 아마, 아마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싶지 않네요. 아, 그래요? 아, 이참에 덜덜님이 방송하시는 거 어떤가요? 제가 가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아, 1년치까진 아닌데, 아무래도 또, 뭐랄까, 좀, 제가 아무래도 고전게임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좀, 일단 어느 정도 할 만한 거는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아, 하긴, 그, 뭔가, 남자들이 운전할 때나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예를 들면 저번에 제가 마리오 같은 거 했을 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기 마련이죠. 자, 길이 여기가 맞나? 딴딴딴, 딴딴딴딴. 여기가, 아, 여기 아니구나. 아, 그러세요? 아, 아, 저는 안 해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어? 뭐야? 여기 왔던 길 아닌가? 자, 길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아, 여기 맞는 것 같다. 아, 뭐랄까, 그, 진짜로 막, 막 10년에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막, 대판 싸우거나 뭐 그럴 일이 있을 때는 직접 의식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 자연스럽게 막 나온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아, 저기 분명히 치타 있구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치타 마을입니다. 다리가 뻣뻣해졌어요. 드디어 도착했군. 늙은이에겐 조금 힘들겠구만. 아, 그러시구나. 이곳은 여관 마을이니까 뭔가 먹을 것이 있겠지요. 괜찮아, 그래도 돈이라면 누나가 먹을 거 사줄게. 와, 아프리카가 좀 그렇죠. 자, 알프의 등장이네요, 드디어. 나중에 동료 들어오는 캐릭 중에 하나죠. 자, 이봐, 나를 놔두고 가지 말게나. 무례하군, 그대들. 이봐들, 이거 보라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된 걸까? 우리들 같은 여행자도 아닌 것 같았는데. 레오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게다가 맨 끝에 있던 사람 어쩐지 이상했어. 약간 말투도 이상했고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 박자도 어긋나 있었어. 어딜 가나 있구나, 그런 사람은. 주류 같아. 아, 구형전이야. 아, 아무래도 그 영상이라던가 뭔가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는 쪽에서는 신형전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신형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째서? 됐으니까 됐으니까. 자, 우리도 어서 치타로 들어가자. 아,
너희들 이리로 가면 넬바 방향이야. 아, 팔꿈학원에서 주리오랑 크리스가 나와요? 팔꿈학원 제가 요번 거 5화인가? 그 정도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몰랐는데 후반에 나오나 보네요? 요번에 하는 2기인가? 그걸 5화인가 밖에 못 봐가지고. 자, 넬바로 가려는 거니 그쪽은 아직 위험할지도 몰라. 아, 7화에 나와요? 아, 봐야겠네. 제가 보다 말아가지고. 치타에서 조금 상황을 살피는 게 좋을 거야. 설마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르가가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가르가 때문에 이렇게 보초를 세우는 건가? 난난난 아, 번역이요? 그냥 대충 자막 없이 봐도 되고. 그 자막 제작자가 여러 명 있나요? 일단 뭐 자막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어서오세요. 이런 여행자로군요. 자, 봅시다. 아, 그러군요. 그렇군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누구 건가요? 제일 좋은 걸로 봐야지. 자, 넬바스에서 걸어오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계란말이를 하나 더 먹을까? 하지만 참아야지. 너무 먹으면 살이 찔 테니까. 아노스미마생. 그렇군요. 아, 레오네님의 자막이 있군요. 아, 그럼 그걸로 봐야겠다. 아, 아니에요. 레오네님 걸로 볼게요. 그래드는 더 먹을래? 우물. 정말 그래도 참. 아직 한참 더 먹을 수 있겠구나. 우물. 아, 그렇군요. 아, 한글화 작업이요? 뭐를 하시고 있나요, 지금? 혹시? 게임이겠죠? 계란말이 두 개에 3피어. 먹읍시다. 자, 주리오 일행은 따끈따끈한 계란말이를 하나씩 받아들였다. 입에 넣자 설탕의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아, 애니 한글. 그렇군요. 정말이다, 맛있어. 굉장히 맛있다. 또 하나씩 어때요? 이거 계속 사야 되나? 혹시? 롤러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 ASS 그 자막. 자, 이거 계속. 아, 계속 파네? 나는 한두 번 팔고 말 줄 알았는데. 아예 영상에 자막을 입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생하시네요. 아우, 덕분에 레오네님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다른 분들이 덕분에 편하게 보니까 참 고맙네요. 자, 넬바에서 피난온 사람들 덕분에 마을이 떠들썩해졌는데 뭐 이대로 가면은 마을이 뭐 남아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을 하네요. 자, 가르가 때문이죠.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뭐 그러네요. 자, 잠깐 공략을 잠깐만 볼게요. 혹시 뭐 빠트린 책 같은 거 있나? 일단 여긴 없네. 난난난난난 아, 우측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무기점 있네? 자, 지금 끼고 있는 거랑 같은 거네? 아, 바다, 생각난다. 여기 알프가 있었죠? 자, 여깄다. 떨어지면 또 못 올라가네? 아, 씁쓸해요. 모리슨 녀석 어디로 가버린 거야? 이거 곤란한걸? 아저씨 뭐하세요? 얼라 주리오. 이 아저씨 치타 입구에서 봤던 약간 어긋난 아저씨야? 아, 정말이네. 저기 아저씨, 이런 곳에서 뭐하고 계세요? 해? 어쩐지 멍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걸지도 몰라. 꾸르륵 꾸르륵. 알프의 배가 울렸다. 그래, 그런 모양이야.
저기 아저씨, 이런 곳에 멍하고 있으면 감기 들어요. 응? 뭔가 그대들은. 아, 나도 모르게 더빙을 할 뻔했네.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데 뭔가라니요. 여행으로 지쳤을 때에는 오히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죽게 된다고요. 봉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레모나잉 늑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크리스 그만해도. 가도에서 쓰러져 버린다면 그런 사정은 이해할만 하지만 마을 안에서 쓰러져 버리다니 꼴사납잖아요. 무례한 녀석. 내가 길가에 쓰러져 죽는다고? 만약에라도 이 나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게 놔둘까 보냐? 또 그런 소리를 하시네. 누구라도 방심하면 험한 꼴을 당한다고요? 여행을 하려거든 좀 더 순순해지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없다고요, 아저씨.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거라. 그래도 아저씨는 아저씨잖아요. 주리오에게는 노려보는 크리스와 알프 사이에 불꽃이 튀는 것처럼 보였다. 번쩍. 훌륭하다. 내가 졌다. 꾸르륵 꾸르륵. 알프의 배가 또 울렸다. 주리오, 분명히 에메나 씨에게 받은 말린 보리가 있었지? 그걸 짐에서 좀 꺼내줘. 아, 그래. 어디 보자. 이거구나. 주리오는 말린 보리의 주머니를 크리스에게 건네줬다. 이런 걸로 배가 찰나나? 자, 뭐 아무튼 잠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신천을 못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저씨 졌다고 하니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자, 이걸 드세요. 자, 알프는 크리스에게서 말린 보리 주머니를 받았다. 아가씨, 됐으니까 어서 드세요. 하지만 누가 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말이다. 성가시게 구는 아저씨로군요. 알았어요. 저희들은 조금 떨어져 있을 테니까 확실히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해요. 그래. 아, 굉장하다 굉장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그럼 안돼 주리오. 힐끔힐끔 쳐다보면 그런 말은 실례야. 알프는 어지간히 배가 고팠는지 한 봉지에 있던 말린 보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워버렸다. 끝난 모양인데? 곁눈질로 보고 있었지. 그래도 너무 굉장한걸? 소개가 늦었지만 내 이름은 알프라고 한다. 아저씨라고 부르는 건 삼가다오. 이건 정말 잘 먹었다. 모플모플님, 얌얌호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낙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목요일의 저녁이에요. 지금 보시는 방송은 신영웅전설3 하얀마녀라는 작품이에요. 정말 고맙구나. 와, 먹을 걸 먹고 나니까 갑자기 늠름해진 것 같아. 이젠 괜찮겠군요. 여전히 말투는 조금 어긋난 듯 하지만요. 아, 그런 것이었나? 그럼 알프씨, 저희들은 갈 텐데요. 동료들과 함께 가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하마. 이제 난 괜찮단다. 이 말린 보리의 맛은 평생 잊지 않으마. 자, 아무튼 뭐 이런 간단한 이벤트가 있었네요. 자, 역시 이렇게 크리스처럼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은 참 멋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 마을을 나가려고 해야 되나? 난난난난난 아, 사자식 교육. 자, 어디로 가야 될까? 난난난난 넬바에는 아직 가지 않는 편이 좋아. 못 가네. 자, 이 마을의 출구가 하나가 더 있나? 난난난난난난난난 아, 알프한테 다시? 아, 감사합니다. 자, 알프한테 다시 가봅시다. 박태환을 만들어준대. 아이고, 그런. 자, 알프한테.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돈은 한 푼도 없지. 모리슨하고도 떨어져 버렸지. 오, 뭐야, 그대들인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알프씨 한가해 보이시네요. 그런 심한 말을. 아, 감사하는 사람이
아, 감시하는 사람이 넬발 위험하다고 길을 비켜주지 않네. 겨우 지타까지 왔는데 넬발 갈 수 없으면 순례 여행을 계속할 수 없잖아. 순례 여행? 어쩐지 보통 여행자로 보기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었다. 그대, 아니 너희들은 순례 여행자들이었구나. 그래, 올도시스까지 갈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언제까지 이치타에 발이 묶여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시하는 사람은 아이들만으로는 위험하다고 전혀 상대도 안 해준다고요. 누군가 확실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을까? 확실하게? 오호, 오호, 오호. 아이들만으로 안 되지만 어른이 있으면 되는 것이겠군. 그럼 내가 함께 가주마. 에? 정말요? 실은 말이다, 넬바에서 도망 나올 때 일행과 떨어져 버려서 말이다. 아무래도 나는 반대쪽으로 와버린 모양이야. 넬바의 이쪽이야 치타니까, 뭐, 즉 넬바의 건너편은 튜엘. 나도 튜엘까지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단다. 아, 펠프스. 후훗. 하지만 동료와 떨어져서 반대쪽 마을로 오다니 알프시 닿군요. 또 그런 심한 말을 어떻게 알려주리요? 그리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일단 어른이니까 말야. 급. 그럼 결정됐네요. 알프씨 잘 부탁드려요. 좋다. 알프가 파티에 가담했다. 알프의 레벨도 6이네. 아카이님 리아이어, 냐하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난난난. 하지만 가르가는 이제 넬바에 없잖아요. 저희들은 순례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넬바를 지나가야만 한다고요. 그래도 말이야 아가씨,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가르가가 아직 어디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저기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 네. 아, 다들 오시는 분들이 다 그 말씀 하시네요. 그 같은 게임 방송이 두 개가 있다고. 네, 그 처음 하실 때부터 들었어요. 안돼 안돼, 만약 가르가가 돌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한번 지나간 곳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안돼 안돼. 자, 치타마을로 돌아가라. 돌아가. 주리오, 주리오. 얘 뭐죠? 주리오, 나에게 맡겨두도록 하여라. 맡겨두라니? 어쩌려고요? 됐으니까 됐으니까. 아, 이보게. 얘 뭡니까? 나는 이곳을 지나가기를 바라네만. 무슨 소리야 이 녀석. 주류 일행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알프는 망을 보는 두 사람에게 뭔가를 살며시 살그머니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원래 그건 분명. 정말일까? 마타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알프의 동태를 살피면서 보았다. 알프도 지지 않고 마타리를 노려보았다. 주류와 크리스에게는 서로 노려보는 둘 사이에 불꽃이 튀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고, 아카이님은 해저에서 사시는군요. 자,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얘기는 끝났다. 저게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아니, 노려보기에서 이긴 것뿐이야? 하하하. 어쩐지 수상하네. 상관없잖니? 어쨌든 네바로 서둘러 가자. 하하하하하. 자, 근데 그 제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면서 뭔가 일반 필드 몬스터한테 계속 좀 아슬아슬하게 이겨가고 있는데 레벨 노가다를 해야 되나요? 이거 6렙으로 오는 거는 좀 아직 무리였나?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아까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도전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거기서 아마 한 네 번 도전했나? 난난난난. 이렇게 하면 다시 나올라나? 마을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다시 나오나? 자, 일단 마을에 한번 가보고. 아, 그래요? 난난나나난. 아, 그래요? 파이브 같은 방식 아닌가요, 혹시? 안 걸리네?
아이 뭐 별 수 없지 뭐. 난난난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긴 하지만 여러 번 계속 돌아다녀야 되나? 그럼? 자 크리스 사망. 자 요번 것도 지겠네. 아 크리스가 없으니까 저 위에 있으면 못 때리는구나. 내려와야만 때릴 수 있네. 자 주류와 크리스가 레벨이 7이 됐네요. 자 일단 그러면은 노가다를 살짝만 해줄게요. 나나나난 찡찡이. 아 다음 마을까지요? 자 일단 마을에 갔다가 아 넬바로요? 그럼 넬바로 한번 가볼게요. 난난 네 아무래도 제 기억도 그 전 마을을 가야만 새로 배치가 되는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아무튼 뭐 그리 멀진 않았으니까 전 마을로 한번 가봅시다. 아 다음 마을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다음 마을로 갑시다 그럼. 자 내일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아 그랬어요. 아 제가 이정표를 안 읽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기만 했고 읽질 않아가지고. 아 제가 좀 길을 못 찾죠 좀. 난난 다시 생겼네. 송곳늑대. 아이고. 아, 이 가래낀 목소리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알프의 레벨도 7로 올랐네요, 이제. 난난난난. 자, 일단 넬바로 가야겠죠? 아, 여기가 아까 거기구나. 좀 어려웠던 곳. 일단은 레벨이 다 7로 올랐으니까 아까처럼은 어렵진 않겠지? 에페르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전투 승리. 영전3는 이렇게 전투가 끝난 다음에 바로 회복이 되는 점이 조금 뭐랄까 편리하죠? 자 동쪽. 어쩐지 또 가르가에게 파괴된 마을을 보는 건 괴로워. 그래, 라그핑 마을이 저렇게 됐다고 하면 생각하면 무서워져. 분명히 다음 샤린에는 MBC에 있는 이그니스였지? 그렇다면 넬바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군. 튜엘에 도착하게 되면 차농을 경유해서 육로로 가던가 배로 볼트로 건너갈까 하는 생각은 선택은 가능하지만 원래 알프씨 잘 아시는군요. 좀 놀랐어요. 아니 뭐 그 정도야. 자, 뭐 이런 말 하네요. 자, 네 마리네요. 아, 그래도 레벨이 오르니까 확실히 아까보단 낫네. 자, 제가 내일은 그 꼭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후딱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더빙 방송을 제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진 좀 참아주세요 다들. 비이폭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사람 뭐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도토리 노인? 아 도토리가 아니구나. 도리토 노인? 도토리라고 봤네. 이런 안녕들 하신가?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애용하는 지팡이가 부러져 버려서 말이오. 지금 일행이 적당한 나뭇가지를 찾으러 갔다오.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럴 때는 그
그 라프 할아버지가 주신 라프의 지팡이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저 치타로 간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려고. 저희들도 조금 전까지 치타에 있었어요. 오, 그럼 우리 유미? 유미와 그레드를 만나지 못했나요? 둘 다 장난꾸러기인데 말야. 분명히 그 애들이야. 그 둘이라면 사이좋게 계란말이를 먹고 있었어요. 예, 아주 사이가 좋아보였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 그래. 이거 다행이군.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군. 자, 나무르. 할아버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들은? 내가 너무 늦어서 말이다. 말상대를 좀 해주셨단다. 그거 고맙군요. 그런데 당신들은 내일 바로 가나요? 그럴 셈인데요. 바쁜데 와버렸군 그래. 올해는 흉장인데다가 가르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서 말이지. 그 가르가 말인데 네바를 떠나서 어느 쪽 방향으로? 역시 남하하고 있는 걸까? 그렇겠군. 그대로 가면 로프섬, 잘못하면 MBC까지. 이제 그 얘긴 그만해요. 나도 잠시 좀 쉬게 해달라고요. 숲속을 뛰어다녔더니 지쳤어요. 우리들도 조금 쉬었다가 치타로 가도록 하지. 자, 아무튼 뭐 이런 간단한 이벤트가 있네요. 이거를 뭐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넬바는 이제 멀지 않았다 라고 하네요. 오케이. 아, 그 제가 요즘 방송을 좀 여러 번 쉬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방송을 하면 듣는 사람들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은데 요즘 방송을 좀 많이 쉬어가지고 좀 이런 가래낀 목소리로 방송을 감행을 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이런 여행객이군요. 정말 큰일이 일어나버렸어요. 가르가 녀석도 하필이면 맨하트의 수도를 뭉개버리고 갈게 보람. 아, 감사합니다. 네, 안그래도 내일 병원 가가지고 뭐 제대로 진찰 받으면은 낫겠죠, 금방. 자, 수지 할머니.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네요. 정말 너무해. 잘도 참. 이렇게 거창하게 부숴놓고 갔다니까. 아, 아카이님은 그런 걸 하시는구나. 어디였지? 나루토에서 롱리가 생각이 나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래주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 모두의 첫사랑이었을 할머니. 자, 아무튼 이 마을도 가르가가 부셨네요. 자, 이 마을에서는 어디보자 잠깐 공략팀 잠깐만 볼게요. 뭐야, 사피 3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디지? 잠시만요, 빼놓고 왔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 필드의, 아, 도구점이요? 아, 감사합니다. 도구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자, 도구점. 아니, 마을이 다 부셔져서 도구점이 어딘지도 모르겠네. 이건가? 아, 이건가 보구나. 아, 여기서 파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다 도구점. 아,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니까 다들 몸관리 잘하세요. 아, 진짜, 아, 고생하네요 진짜, 감기 걸리니까. 자, 병사가 아무리 무리를 지어 덤벼도 가르가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나다 마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무기점이네요. 자, 더 좋은 무기를 팔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해봅시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저런.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나다 마루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자,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군. 어, 저긴 뭐지? 반필이네, 불. 그 어렸을 때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그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자, 20년 정도 전의 일이야. 아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누군가 말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 아직 어린 나이 어린 소녀였어. 너희들처럼 여행을 하는 여자애였지. 그 아이는 분명히 말했어. 그때 마을에서는 금방 소문이 퍼져서 노르딕 왕의 귀에도 들어갔을 거야. 역시 소문은 소문으로 그치는 걸까? 하지만 정말 허무해. 기껏 해준 그 아이의 예언을 헛수고로 만들다니 말이야. 이 영저서 3를 하면서 뭔가 게르드의 어렸을 적,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주문을 가르쳐 준대요. 이렇게 세 번 말하는 거예요. 정령이에요. 여행자를 지켜주는 정령이요. 이 땅에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함께 모여 지켜다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을에 순례하러 찾아왔던 마녀가 말해줬대요. 아이, 멀쩡한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집도 그 녀석에게 당했어. 하지만 어째서 그런 녀석이 갑자기 나타난 걸까? 참... 아, 그게 맛있어요? 그... 제 기억에는 판피린의 맛은 잘 모르겠는데 그 뭐였더라? 해열제 중에 브루펜 시럽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맛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 어릴 적엔? 아닌가? 반대시는 쇼크가 컸던 모양이야. 자, 그리고 아 그렇군요. 아, 제가 못 본 거구나, 채팅을. 네, 그 아마 주황색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약은 그 겉은 모르겠는데. 자, 세상에는 그런 동물도 다 있군. 그래, 생각하는 것으로 몸이 떨려와. 아, 근데 아마 그 막 겉포장이라던가 그런 건 빨갰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게 광고할 때 막 그 구급차? 앰뷸런스 같은 게 나오면서 막 그런 광고여가지고. 자, 넬바의 차펠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 표시 같은 거. 들었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포인트가 4개가 있네. 두 개만 더 모아서 부활을 배우는 게 좋을런지 아니면은 아, 슬립 배우지 마요? 아, 감사합니다. 전체 회복. 아, 근데 또 파티원이 3명이고 VP 회복, 이건 아직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묶기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포인트를 좀 모아서 부활이나 뭐 묶기 이런 거를 배우도록 할게요. 아, 텔레포트도 쓸모 없나요? 자, 여기도 마을이네. 아, 감사합니다. 아, 많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마켓 쓰면은 이상하게 될 뻔했네. 자, 아, 그렇군요. 방해 요소. 아,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괴로운 일이야. 자, 여기가 대책본부. 벌 부르기. 잘 들어라. 우리나라의 수도 넬바는 지금 존망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 마을에 다시금 광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되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노르딕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넬바성을 복구한다. 그럼 각자 맡은 곳으로 가도록. 오! 아, 저도 말하면서 그렇게 들을 것 같았어요.
이봐! 문에서 비키지 못해? 굉장히 엄한데? 덜덜님 리아이요. 하지만 모두들 이 마을을 어서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마음이 전해져와. 나라를 위해 쇄신하는 병사들, 이게 이상적인 것이야. 근데 좀 불친절하네. 자, 사형부로 사용하고 있다. 숙박은 사양해주시게나.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지? 네, 아무래도 매니저와 3명까지밖에 안되다보니까. 군인 아저씨들이 전세를 내서 휴업중이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자, 여행객 1호군요. 죄송합니다만 노르딕 왕께서 듀엘에 도착하실 동안 가도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넬바에서 기다려주세요. 아직 안 한 게 뭔가 있나 보네. 자, 뭘 안 했을까? 자, 병사들이